김홍국 아내 부인 윤태영 기러기 12년 풀스토리. 김홍국은 13년차 기러기 아빠로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온 가족과 일상이 예능에서 공개되어 관심을 끌었죠. 김홍국 부인 윤태영은 미스 코리아로 1984년 미스 대전 충남 진으로 뽑혔다는군요. 당시에 유명 잡지는 물론이고 CF 광고까지 찍으며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방송을 계속했으면 누구나 아는 연예인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김홍국 아내 윤태영 이상형이었다. 노래 호랑나비로 인기 절정을 구가하던 시기에 광고를 찍게 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감독이 김홍국에게 10명 정도 되는 같이 찍을 후보 여성들 사진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결국 이상형인 윤태영을 선택하게 되고 그 후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죠. 아내를 만나고 나서 본인은 더 잘된 것이라 생각하지만 윤태영 씨는 자신이 미스 코리아 이후 활동을 했으면 톱스타 반열에 올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군요. 이런 속사정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김홍국은 아내 활동을 도와주거나 뒷바라지를 해줘야 했지만 호랑나비가 워낙 히트를 하는 바람에 바빠서 그런 시간이 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내에게 활동을 하지 말고 다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많이 혼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러기 아빠로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었는데 아내 윤태영 씨가 알게 모르게 욕도 먹고 그랬는데 희생을 꽤 한 것이었군요. 김홍국 부인인 윤태영이 아마 지금까지 모델 활동을 계속했더라면 김혜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남편. 위의 사진들을 계속 보면 알겠지만 활동 당시나 결혼 당시에도 그렇고 과거에 정말 미인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살이 쪄서 민망하다고 하지만 예전 얼굴이 남아있죠. 미스 코리아 윤태영 당시 미스 대전 충남진 당시 사진입니다. 떨어져 사는 것이 생활의 고충. 김홍국은 돌아온 아내에게 불만이 있으면 말해봐라. 나에게 줄 점수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나고 물어보던데 윤태영 씨는 오랜 기간 떨어져 생활하다 보니 상의가 안 된다고 고백합니다. 이사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신도 이 생활을 청산하고 30년 넘게 산 집으로 오고 싶다며 서운함을 내비치더군요. 김홍국의 부인은 제작진에게 떨어져 사는 생활의 단점으로 곧바로 상의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며 고충을 털어놓던데 이 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내용 같습니다. 몸이 안 좋아지니 이런 생활도 끝냈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참 아들 딸 자식 때문에 희생하는 부모들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윤태영 씨는 딸 주연이가 한국 분위기를 모몰라 걱정이 된다고 하네요. 길면 2에서 3년만 더 하면 다 키운 거고 늦둥이라 마지막 희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내도 나름대로 정말 힘들었나 봅니다. 김홍국에게 아예 기러기 생활을 단기간에 끝내든가 아예 안 하는 것이 낫다. 정말 힘들다고 고백하더군요. 김홍국 사업 대한가수협회. 그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는 다름 아닌 대한가수협회라고 합니다.
공정한 투표를 통해 5대대한 가수협회장이 올랐는데요. 이곳은 가수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활동을 하고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그가 자선 사업급으로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홍국 재산이 많다는 소문이 들리나 봅니다. 본 생활을 하는 가수나 무경 가수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며 협회비가 18만원인데 강제적인 납부 시스템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어 늘 예산이 모자라 그는 월급도 못 받고 거의 봉사하고 있는 수준이죠. 그래도 덕택의 협회 인지도가 올라 가입 문의는 많은 편이라고 하네요. 요즘 조세호나 탁재훈 덕분에 덩달아 김홍국의 인기가 급상승하기도 했죠. 그는 세상에 얼마나 컸으면 엄마보다 더 커졌다며 딸의 키를 재려고 하던데 미스 코리아 출신 윤태영 씨와 키가 비슷한 16살 김조연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정말 아빠랑 붕어빵이네요. 부녀가 서로를 바라보고 뽀뽀로 키를 재려고 하더군요. 딸이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젖히기도 했지만 마음을 읽었는지 아빠와 입술 뽀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떨어져 생활해 서먹서먹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라도 가까워지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